개그맨 DJ의 질문을 피할 수 없어요. 개피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우차사 전설의 코너 레전드죠. 화상고의 기가 막히다. 호이자 김기웅 말고 지금 예능 대세 양세형 말고 캬악 소리만 질렀던 박상철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개그맨 박상철입니다. 대단하다. 화상고등학교 모설부. 일단 저기 우리 테나시아 우리 네네. 개피어 팬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테나시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개그맨 박상철이고요. 지금은 볼 순 없지만 곧 볼 수 있는 박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 근데 이제 그 네네. 어느 순간 또 방송에 사라지셨고 또 보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있어요? 아 있어요. 아 진짜로. 있겠죠. 왜냐면 김기욱 씨 지금 활동하고 있고 양세혁 씨 너무 잘되고 그러면 아 그렇죠. 그 화성호 걔는 뭐 하냐 이런 생각 많아요. 아, 그 얘기를. 아, 실제로는 화성과 두 명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했다고 해도 못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 좀 묻겠습니다. 아, 네. 저는 이제 그 간단하게 이제 저 PD로 좀 변신을 해가지고요. 아, PD. 예능도 좀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회사를 또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또 이사와 또 대표를 또 같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네. 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되지? 네. 자, 화상고를 하셨습니다. 네네. 그때 멤버가 이제 두 명인데. 네네. 누가 더 좋은가요? 김기욱, 양세형. 김기욱. 아, 양세형은 싫다는 거죠? 아, 싫은 건 아닌데요. 아, 그래, 솔직히. 아니, 둘 중에 하나만. 아니, 싫은 건 아닌데. 세형이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도 기욱이랑 지금 나이대가 더 맞다 보니까 좀 더 교류가 많이 있었죠. 좋습니다. 세형이 예. 너무 사랑해요. 네. 세형이 최근에 연락한 건? 했어요. 한 달 반 전. 자, 우차사 그. 보이스포맨 코너 굉장히 유행했었죠. 아 그렇죠. 살짝만 한번 네. 어떤 거였죠? 살짝만. 내 첫 네. 번째 사랑. 그렇죠. 네, 뭐 기억나시죠? 네. 네. 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살짝 노래를 불렀는데 원조 개가수이기도 해요. 그죠? 아 그렇죠. 자 세상에 딱 두 명의 가수만 남았습니다. 네네. 얘는 이긴다. 어떤 가수일까요? 어떤 거예요? 어떤 거 다시 한번? 세상에 딱 두 가수만 남았어요. 네 가수가 두 명이 남았어요. 네. 네. 얘는 내가 노래로 이긴다. 아. 101 BTS. 자. 잠깐만요. 아, 빨리. 이건 하면 안 돼.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이건 하면 안 돼요. 아, 빨리 해. 자. 자. 101 BTS. 근데 얘는 내가 이긴다. 아, 세상에 두 가수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아니, 제가 그냥 만약에. 아, 너무 미겠다. 아, 빨리 해요. 저 죽어요. 아, 빨리 해요. 둘 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지만은, 네. 지금, 아, 101. 101. 지금, 아, 101. 101. 101. 101. 아, 101. 101. 아, 이거 편집해줘요. 아, 101. 이거 진심이 안 담긴 거예요. 101. 어쩔 수 없는 거라서. 101은 내가 이긴다. 아, 101 강단일 너무 좋은데, 네. 자, 다음입니다. 네. 아, 약혼녀와 궁합을 봤어요. 아, 네네. 근데. 문제 어렵다. 결혼을 하면은 죽는다고. 적기가 네. 나왔어요. 네네. 결혼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아, 저는 하죠. 아, 죽는다고 해도? 네, 전 합니다. 인생 망한다고 해도? 아, 전 합니다. 이유는? 최근에 지금 그런 점괘를 받았어요. 아. 아,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아, 근데 만나고 있잖아요. 네, 뭐 저는 점은 점일 뿐.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근데 이거 밝히면 좀 그런데 어쨌든 네. 네, 네, 네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현재 그 타고 있는 차가 어떤 차시죠? 불자동차입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게 더 고기 구울 때 화력이 셀까요? 어떤 거요? 어떤 게 고기 구울 때 화력이 셀까요? 벨탄 참숯. 네. 땡 MW. 그래도 제가 차가 그래서 네네, 네. 차를 욕하긴 그렇고 네, 그렇게 할게요. 좋습니다. 네. 예. 아유 너무 세다 진짜 질문이. 자 개그맨 그 희극 배우라고 합니다. 개그맨을 네네, 그렇죠. 배우 네, 희극 배우인데 네네. 벌써 16년 차입니다. 희극 와, 배우사. 굉장히 오래됐네요. 굉장히 연기 내공도 있는데 네네. 세상에 딱 두 명밖에 배우가 남지 않았습니다. 아, 너무 어렵다. 연기는 예, 내가 낫다. 미치겠다. 딱 두 명밖에 없습니다. 아 네네. 자 별그대 김수현 상속자들 이민호. 자, 둘 중에 얘보단 내가 연기 잘한다. 어렵다. 둘 중에 얘보단 내가 연기 잘한다. 어렵다. 아, 이거 큰일 났네. 이민호. 아,
이진호요? 아, 너무... 알겠습니다. 아니, 그냥 아니라 중국의 어마어마한 배리인데. 두 분 다 너무나 잘하시는데 네. 그냥 이미로. 예능이니까 예, 그냥 네. 한번 해봅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박상철 씨의 개표. 정말 어려운 질문들이 많았는데. 너무 어렵다, 진짜. 이거. 예, 어쨌든 이걸 보고 많은 팬들이 좀 주먹을 질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저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워너원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민호님 너무 좋아합니다. 진짜 팬입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우리 개표 좀 마무리를 하면서. 네. 그 예전에 그 화상고를 좋아했던 팬들. 네네. 그리고 박상철 씨를 좋아하는 또 팬들이 있을 겁니다. 아, 예, 그렇죠. 있겠죠. 네. 진짜. 네. 네. 아, 박상철 씨 앞으로 목표나. 네네. 뭐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만 조금 얼마 없는 팬을 오늘로써 좀 잃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농담이었고요. 저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방송도 열심히 좀 준비를 하겠지만 또 사후 외적으로도 많이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한번 또 금방 다가갈 수 있는 친숙한 사람이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송은 욕심이 있으십니까? 아, 많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간절합니다. 간절하고 그 길로 지금 어떻게 보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세영이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세영이 힘을 좀 더 빌어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네. 그럼 김기욱, 양세영. 네. 잘 되면 누가 더 배 아플 것 같습니다. 이것만 마지막으로. 얘가. 아, 근데 참 배 안 아파요. 진짜로 이거. 배 아플, 조금 아플 전 형이, 아니, 형이 잘 되면 배가 아플 것 같은데. 아니, 그런 일 없어. 아, 그래? 얘가 잘 되면 조금 배 아플 것 같다. 아, 진짜 없는데. 잘 되면 한 명만. 김기욱. 알겠습니다. 아, 너무 친해서 너무 소식을 많이 들으니까 아, 그럴 수 있잖아요. 좋습니다. 네. 박상철 씨 개피어였습니다. 끝이에요? 네. 네, 성공.